극장에서 여러 번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못한 것만 보여서 편집관 누군가 자막 보는 거 다시 하고 싶어. 그 저는 아버지의 이메일을 작년 서울동영화제 때 처음 봤어요. 그 홍재희 감독님 원래 극영화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작업을 하신 거였죠. 네. 근데 다큐멘터리를 하셨다고 하길래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표가 매진이었던 거예요. 응? 아,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표를 못 구했어요. 그때. 언제요? 서울동립영화제 때. 정말요? 네. 그래서 매진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표를 못 구했는지 해서 못 그때 못 구고. 받으셨는데 안 오셨을 거예요. 아. 그때는 못 보고 운 좋게도 그 서울동립영화제 시상식을 할 때 영화를 틀거든요. 근데 그때 상을 받으셔가지고 두 편을 틀게 됐었는데 아버지 이메일이 상용을 해서 폐막식 때 봤죠. 저 아주 개인적인 걸로는 정말 좋았어요. 가장 크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다큐멘터리 혹은 뭐 보통 다큐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이야기나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사적인 것들이 보편하게 보여지는 방식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차라서 이게 내 어떻게 보면 좀 하기 힘든 이야기였잖아요. 내 집안의 이야기,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수지원분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억들은 이제 묻히는 게 아주 일상 다반사인데 그걸 다시 꺼내서 이렇게 뭔가 고백을 시작하는 게 저는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홍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울컥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시기가 뭐야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엄마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그만하라고 이게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동안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촬영도 하시고 하셨던 건지 말해요? 예. 일단은 2008년 12월 23일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예고도 없이 그해 건강 이렇게 연세 많으시면 이제 40세이면은 의료보험이 되고 이래서 건강 진단 받잖아요.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고 그랬었어요. 뭐 이렇게 위도 뭐 깨끗, 간도 깨끗 놀랐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아버지가 곡기를 끊고 밥을 안 먹고 술만 먹고 있다. 근데 그 현재에 끼니를 안 드시고 술만 계속 일주일째 그러고 계신다. 사실 뭔가 안 좋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그리고 매년 평생 술 드신 건데 곡기 끊고 안 드신다고 설마.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침에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23일날 저는 그 전날 제가 또 술을 퍼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비몽사몽 중에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25일날 저는 원래 빨간 날 원래 영화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너무 싫어서 빨간 날은 다 가족이 모이잖아요. 항상 빨간 날은 어떤 핑계를 대도 집에 안 갔어요. 술자리를 항상 만드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선 자식 중에 저만 아버지처럼 술을 먹습니다. 매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못해. 제가 먹을 술 다 먹고 왔고요. 이제 제 나이는. 그
그때 25일 성탄절에도 파티하려고 친구들이랑 술 파티 잡아놨다가 23일날 아버지가 돌아와서 장례식 때 경황이 없어서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들이 파티 어디서 하냐 뭐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안한데 나 지금 나비 들어와서 상가집이거든. 그래서 공교롭게 파티하겠다고 했던 모든 친구들이 상가집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2008년 이후로 매년 저는 성탄절만 되면 놀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하게 아버지가 저한테 약올리려고 주신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캐럴 신나물을 들으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눈이 오면 그 장례식장과 상가집과 화장했던 상터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때까지도 사실 영화를 만들 생각 못했어요. 그해 돌아와서 장례식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메일을 뒤져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늦었다라는 거. 그리고 동생이 울면서 이거를 아버지 이메일을 우리끼리라도 보게 책으로 내자. 그때 잠자 서로가 그런 미처를 하긴 했으나 다 생활이 바쁘고 어차피 눈이 까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전해 돌아가시던 해 아버지가 제가 한번 집에 뵈러 왔을 때 너는 영화를 한다 치고 졸업한 지 벌써 수세월이 지났는데 밥벌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먹었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내 얘기를 영화로 찍어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뻥 이랬거든요 생각하게. 그리고 이메일을 읽고서 그냥 성광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동생은 직장이고 바빠서 책을 낸다고 했지만 저 아무것도 안 타고 있었고 왜 이메일을 나한테 보냈을까? 그리고 이메일 43통 이메일이 아버지가 저 연대기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극본처럼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시나리오인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그냥으로 해야 되는지 다큐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었는데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가족의 이야기도 하고 이건 허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내 기억 속에 우리 가족의 내 이야기니까 이거를 금영화처럼 허구로 시나리오를 쓰기에는 제가 그걸 극복할 자신이 반대로 없었어요. 대부분 분들은 다큐를 할때 극복할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쓸 자신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파고 내 가족을 파고 내가 묻어두었던 내 기억 과거로 돌아가서 대면을 하고 나야 비슷한 또는 다른 슬픔과 고통을 가진 가족 얘기를 극영화를 만들 사람으로서도 오히려 정당하거나 또는 솔직하게 또는 거리를 두면서 담담하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넋두리 같지만 최대한 넋두리가 되지 않게 다큐를 찍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 기획서를 쓰긴 썼는데 2010년에는 떨어졌어요. 10년인가 11년일 거예요. 제가 봐도 저는 다큐의 기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거든요. 떨어지면서 배웠어요.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많이 해주셨고 기획서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도서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여성영화제 피칭이 되면서 처음 사람들 무대 앞에서 제가 이런 다큐를 만들고 싶으니까 제작 지원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실제로 관객과 이런 사적인 얘기를 누군가 할때 관객이 이 사적인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를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걸 또 깨달았죠. 떨어질수록 좋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만약에 섣불리 붙었다면 주관적인 거에 너무 매몰돼서 제 자신이 이걸 끝을 못 냈거나 또는 지나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타인을 보듯이 내 가족을 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을 떨어져 보면서 이 영화의 기획이나 제 얘기를 들은 분들의 조언 또는 당신 얘기에 맞는데 난네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 또는 니네 집의 평범한 집 얘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보면서 충격 아닌 충격? 또는 내가 사적인 내 집안 나의 얘기를 하지만 또는 다큐를 찍는 감독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 다큐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해 8월에 EBS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뭐가 돈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 돈이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때가 붙을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경험도 없었고 배워가면서 다큐를 준비했던 상황이라 그건 정말 아버지의 힘이 아닐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힘 또는 제 어머니의 힘. 예. 왜냐하면은 그 상을 바꾸를 때 어머니가 막 오셨었어요. 부끄러웠지만 어머니한테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 저 집안 얘기 아버지 얘기 다큐 만듭니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역시 어머니나 이렇게 부모님은 상 받는 자리나 남이 칭찬한 자리를 일단 이 얘기가 뭐가 될 거라고 중요해서 상관없이 상 받았냐 일단 그래 잘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정은 사실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이 이야기를 카메라를 들고 하기까지는 사실 돌아가신 그 해부터 사실 정확하게 2년을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서. 이걸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시간 2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어디 내부 떨어지고 이거 하는 게 1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친 듯이 촬영을 하고 편집한 게 이제 1년. 총 마음속에 준비한 실제로 들어가고 끝난 것까지는 한 3년 반인데 저한테는 그게 불과 찰나로 느껴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쨌든 꽤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EBS에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제작전을 받을 때요, 상영 조건을 걸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네, 받은 그, 만약에 8월에 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8월에 상영을 해야 돼요.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못 만들면 돈다 토해내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조언은 없지만, 끝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만들고 촬영한 거는 1년이 채못 돼요. 근데 저는 한 정말 8개월? 왜냐하면 그 다음에 7월 전까지 완료를 EBS에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8월에 영화제를 하니까 미친 듯이 달렸는데 아마 3년간 제 마음속에서 그 묵히는 과정이 없었다면 끝낼 거라는 자신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낭비고 그냥 아무것도 안한 세월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기간이 나머지 1년 제 짧은 기간 달리게 했던 힘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주말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손 번쩍번쩍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보면서 뭐 조용히 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냥.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 이거 다큐멘터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극적인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그쵸. 신기하기도 하고, 애써 이렇게 만들기도 힘든 상황들도 있고, 심지어는 영화 속에 재현이 똑같이 되는 것도 있어요. 뭐한 5살 때쯤 찍었던 사진과 그보다 몇년 뒤에 찍은 사진이 위치나 그 각도가 똑같은 데서 그쵸. 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찍으셨대요. 아버지 사진 원래 잘 찍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날 뿐인데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영화 찍으면서 사진들 다시 이렇게 앨범 보면서 나이는 다른데 똑같은 데서 똑같이 찍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거를 제일 지키면 잘한 게 저였다라는 예,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주미 취미셨고요. 이번에 영화 찍을 때 이제 집에 다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집 장면 제가 이제 촬영하고 이럴 때 아버지가 남긴 물품이 이제 보시다시피 그 가방 두 개인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카메라 가방. 60~70년대 진짜 그 이제 고장나 쓰지 않은 카메라 가방과 칙칙이가 그거와 그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그 요즘은 다 좋아하는 라이웬 선글라스, 그다음에 지퍼라이터. 그게 찍히기 위해 1970년을 찍혔어요. 그거 팔면 돈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죠. 나가죠. 그때 라이방은 정말 그 조종사들에서 라이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같이 촬영했던 친구들이 이거 옥션에 올리자 이베이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보고서 마음이 짠했어요, 짠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좋았던 시절 또는 사랑했던 또는 남기고 싶었던 건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괜히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 중에 자식 중에 내가 영화를 하는 이유, 사진을 보이고 싶었던 이유, 또는 아버지의 어떤 부분에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뭐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고 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 한국 편의대 사람 거의 다 들어 있잖아요. 남북 분단부터 해서 이렇게 어머니 잠깐 들어오고 일정 시대에 잘 살았어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저는 한번 어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이제 사회과학 책을 읽고 있을 때 농담으로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 집안을 잊으실 때 할아버지가 측량 기사였더라고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친일파였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보면은 일본인과 함께 토지 산에서 측량을 하러 다닌다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도 둘 중에 하나겠죠. 독립운동을 하셔서 집이 망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반대로 집이 잘 나갔거나. 저희 어머니 집안은 그때 버스 터미널을 한 운수 회사였다고 하니까 도로나 측량이나 이런 쪽은 다 식민지 상황에서는 그 관료나 이런 거 관계를 안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충북 네. 옥천에서. 그쵸. 대전 지역이었으니까요. 단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빨갱이가 됨으로 인해 아버지와 사상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저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오빠들은 어머니 오빠들은 빨갱이가 됐고 그럼 어떻게 아들 둘이 그렇게 실종이 되고 그랬는데 그럼 할아버지는 살아남을 수 있었냐. 어머니 인터뷰에 못 썼는데 영화상에서 이야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서 어머니가 한마디 말하셨어요. 김태섭 씨는 아들 둘과 사상이 다르다고 인정받았다. 예. 참 복잡하구나. 당시의 역사라는 게한 가족 내에서도 그러니 한 가족 내에서도 이럴지언데 한 집안, 한 동네, 한 사회면 핏줄을 묶이거나 친척이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그 사상이라는 그 작은 것들 또는 큰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상처와 상흔과 고통이 생겼었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 영화 상영한 다음에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얘기하신 게 우리 집도 똑같아요였어요. 예. 네. 제 어머니 똑같아요. 빨치산이셨어요.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북으로 가셨어요. 정말 저는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두명 중에 한 명은 직접적으로 그 도를 맡게 됐고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맡지 않는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할아버지 세대 누군가가 항상 걸려요. 전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100명은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서 느꼈어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제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소감보다도 본인의 개인적인 가족의 얘기를 고백하시는 분도 꽤 많으셨어요. 그것도 놀라웠고 정말 감동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살아오신 삶이 저한테 감동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저도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외로운 게 아니구나. 저는 이런 그 가족 사나이에게 살면서 나만 또는 우리 집안은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제 부모님 나이 세대 차이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이모나 할머니 얘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좀더 어렸을 때는. 근데 의외로 저의 나이나 비슷한 연배가 아니더라도 이건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사문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느낀 다음부터는 별로 안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니죠. 제 자신이나 가족들한테. 근데 대한민국에서 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이런 마음에 좀 더, 덜 외로워지고 편해진 게 있어요. 외로운 거 많이 타시나 봐요. 외로운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롭다기보다 이런 문제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도? 소통인 거죠, 사실. 같은, 그건 니네 집안 얘기잖아.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내 집안 얘기가 너의 집안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가 저의 어떤 기대나 희망이라면, 사실,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는 우리 집안 이럴 거야가 더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학을 가면서 사회과학 공부하고, 아버지는 격렬하게 싫어하셔서 저를 때리셨지만, 저는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깨우치면서 오히려 반대로 빨갱이가 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방향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아버지가 그렇게 극렬하게 아버지 세대가 증오하는 그것의 정체를 알아야 됐었고요. 그걸 알면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게 됐어요.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실 전까지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죠. 부모님한테 인정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지만 그 이해를 받을 수 없을 때도 고독해지잖아요. 세대 간의 어떤 투쟁이 아직도 한국 사회들은 용광로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독을 단순히 분노와 증오와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었는데 집에 있을 때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정치 얘기, 옛날 얘기, 6.25 얘기 나오면 일단 아버지와 저는 나를 세우고 싸우기 시작했고 징글징글했거든요. 왜 부모랑 이런 말만 하면 우리는 항상 밥상에서 쌈질을 해야 되는가? 왜? 영화 속에서도 상당히 그걸 부드럽게 푸신 거군요. 근데 자기 일을 하나 안 하고. 나름 했는데 저는 진단한도로 이분이 집을 너무 쉽게 나간 거 같아요. 저는 집을 왔다 많이 나가서 왜냐면 딸은 그런 짓을 잘안 하잖아요. 가출이라는 걸. 근데 저희 집에서는 가출을 한건 저밖에 없어서 그것만 해도 집에서는 거의 지워야 할그 안덩어리 내였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제가 고생한 거는 말을 못 하시잖아요. 밖에서 제가 몸에서 거의 우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된 이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더 구박하셨어요. 아, 너 반대로. EP를 받아서 네. 이 저런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네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빨갱이가 된 이유를 바로 뗍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물림처럼 업보처럼 계속 뭔가 돌고 도는데 이걸 끊을 방법이 아버지 제가 그걸 배우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는 대학교 때 정확하게 왜 그런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죽겠으니 나 피를 말려 죽일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무저항적이고 항상 아버지한테 아버지에게 전전긍긍하며 항상 학대받는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도 저는 가슴끔찍하게 싫었고 당시에는 나도 여자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딸인 자신이 아니라 여성이 되면서 같은 여성으로 어머니 인생이 지긋지긋했고 왜 스스로 그걸 극복하거나 또는 저항하지 않는가 내 세대는 그렇게 배웠고 여자와 남자도 동등해야 된다 배웠는데 내가 매일 집에서 보는 모습은 그와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제 아버지한테 싸우듯이 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저도 여자입니다. 아버지의 여자인 아내인 어머니는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거 못 참겠고 아, 내가 결혼을 못하면 아버지 때문인 줄 알고 내가 밥상이 또 날라올 뻔해서 저는 좀 다르게 어머니랑 저희 언니랑 다르게 저는 아버지한테 개겼어요. 자식마다 가족마다 그 상황을 이기거나 피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저희 언니는 그 선택은 도피였고 회피였다면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저항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맞아서 뒤지든 뭐든 나는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어쨌거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고 싸우기 위한 힘도 됐지만 반대로 양날의 칼처럼 그 분노는 저한테도 왔어요. 예. 다 옳지는 않더라고요. 회피했던 언니가 일이나 이런 거에서는 자신 인생에 성공했을 수 있지만 자신이 또다시 가족을 꾸렸을 때 결국은 그 분노가 나오듯이 건 40년을 분노로 살았던 저는 이 부, 어느, 그 분노가 나한테 돌아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려놓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다큐를 찍으면서 그게 더 됐고. 저의 어머니는 제 생각이에요. 내려놓거나 회피한 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걸 삭히신 것 같아요. 강물처럼. 네. 한 인간으로서 니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다큐를 본 다음에. 단, 그 제가 울었어요. 나중에 여자 버전 어머니 얘기를 한다면 어머니의 못다한 얘기를 다르게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여자로서는 난 니네 아버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번도? 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래요. 물론 자식 키우고 살고 뭐 하다 보니까 정들은 거다. 그래서 그 정이 도대체. 왜냐하면 저는 또는 제 주변의 제 세대는 그 정만으로는 살수 없다라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한 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이 내리기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달픔과 그 사람과 나와 살았던 인생과 역사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이 모든 거에 다 같이 길을 갔던 동반자에 대한 예의, 예우라고 생각이 들지 그게 남녀의 어떤 그거는 이미 넘어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죠. 그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물 나오고 중간에도 물만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거는 엄마의 말에서 봤던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무의식적이지만 선택한 게 그런 것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식상한 비유인데 강물은 뭐 인생이고 삶이고 역사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굳이 맨 마지막에 넣고 싶었던 이유는 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런 증오나 분노, 폭력을 저 강물에 떠나보낼 수 있게끔 수장시키거나 그게 꼭그 땅에 파묻어서 봉인하고 아무도 못 보게 침묵하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부모님 세대가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과거였다면 내 세대의 나는 그 부모님 세대와 같기 때문에 또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부모님 세대의 기억과 역사를 이해하면서 떠나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또다시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떠나보내서 다시 강물을 또 흐르잖아요. 똑같은 강물이지만 같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가랑 똑같이 살지 않겠어로 버텼기 때문에 저희 언니들도 다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할수록 닮아가더라고요. 미워할수록 사실 그 미움을 버릴 수가 없고요. 화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진행 중이긴 하나, 제 작은 바램인 거죠. 그걸 부조리자 말로 할 방법은 없고, 그냥 그날 한강 강물이 아버지 아파트 그거 찍으러 갔는데,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 강물을 찍자. 근데 그때는 이 강물을 어디다 쓸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편집하다가, 이건 마지막이구나. 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다르 영화 중에서 인수셜리즘이라는 계속 똑같이 바다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대고 수많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던져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보면서 이렇게
지킨 게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들 하는 방법이었구나. 아니요, 그 무슨 말인지 아니죠? 아니. 그 물리학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네. 보면 웃겨요, 제 얘기. 이런 법칙이 있다니까요. 그런 폭력 혹은 감정의 과잉 혹은 뭐 또 이 상처들이 보통은 보존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커서 없어진 것 같지만 나한테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언니가 하는 급격한 등본처럼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내가 또 홍감독님도 영화 속에서 보면 엄마한테 굉장히 공격적일 때가 보이더라고요. 있어요. 네, 엄마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로 다른 공격으로 그리고 방어하기도 하고 비단 그게 뭐 꼭 아빠, 엄마 뭐 그들의 역사들 예,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한테도 체화돼서 남아있던 것들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영화가 크게 30분, 3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별로 그 단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밝혀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랬다가 3분의 2 지점쯤에서 나의 그 섣부른 바램이라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다시 꺼내려고 할 때 실패했던 까불었잖아요. 네. 그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쉽게 까불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배우게 되고. 아 근데 실제로 언니가 그러는 너는 도대체 얘기를 네가 말하는 그 말하는 소통이란 걸 따위를 하고서 네가 집을 나왔냐? 아 이게 정말 쿵이었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그리고 사실 그 뒤로 인터뷰를 못했어요. 그게 다예요. 제가 지금 언니랑 관계에서 한 인터뷰는요, 이 보신 거에서 더 별로 많지 않아요. 그 한 번 인터뷰를 하고 언니한테 도저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야, 다음 질문 해봐. 아. 언니가 내가 소쿠를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뭘 하러 지금 카메라 들고 언니한테 묻고 있을까. 그리고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제가 콩알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나도 당당한데 그럼 나는 피해를 안 받았나? 그러면 집을 나가고 말을 안 하든 싸우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 돼야 돼? 당신은 당당하고?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언니랑도 싸우긴 싫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만들어야 돼. 감독인데 말이야 이렇게 싸우다가 쫑나는 순 없어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사악하는 순간 예, 예. 아 다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매 순간 분열하시는 줄 알겠더라고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한테 카메라 들고 뭘 모를 때 그래서 기회를 호시탐탐탐탐하긴 했어요. 언니가 뭐 할 때 뭐 할 때 슬쩍 앉아볼까 말았는데 제가 그때 주어진 시간이 딱 일주일이었거든요. 왜냐면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영화를 제출하는 기간 내에 편집을 끝내려면 일단은 서울에서는 이미 그 폴더나 이런 다른 찍은 분량을 나누는 편집해 주시는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일주일 안에 감독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큐는 감독이 없으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같이 해야 되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인데 언니한테 한번 그렇게 인터뷰하고 펀치를 한번 맞고 까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방향을 못 찾고 있다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엄마랑 하다가 자 그러면 엄마랑은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만 갔거든요. 카메라를 제가 들고 옆에 도와주는 친구나 촬영이나 사운드 기사나 이런 다큐도 팀이 있는데 팀이 아예 없이 저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니까 어머니가 모습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리얼로 나타나. 네. 아 그때 알았어요. 촬영 카메라맨과 사운드 녹음 기사가 있을 때 내 어머니는 사실을 얘기하긴 했지만 감정을 얘기를 하진 않았구나. 사실은 얘기하셨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어땠고 하지만 감정도 얘기하셨지만 사실과 감정은 얘기하지만 본인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해석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는 해석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거기다 감정을 실어서. 여긴 못 썼어요. 왜냐면, 사운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컷을 부득이하게 자르다 보니, 하는 부분이 어머니가 욕을 하시는 저한테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반말로 하는데, 찌꺼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카메라 찍을 수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화를 내면서 하고 있으니까, 편집 기사가 미국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온 거야. 아무리 이게 리얼이지만, 다큐를 만든 사람이 다큐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지서. 그 정도로 나빠? 같이 봤더니, 어떡하니. 초점 맞는 건 하나도 없고요. 욕설은 난무하고, 쾅! 카메라 떨어지고, 다시 세우고. 홍감도 미안한데, 이거를 쓸순 없을 것 같잖아? 그래서, 그렇다. 그나마 살린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긴장감이 되게 대단해요. 이제 언니가 회사에서 들어올 때쯤이면 어머니 이제 우신 다음에 딱 나오세요. 저희 어머니나 저나, 여기 5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몸을 딱 없애고, 언니 오니까, 너 티도 내지 마. 네. 그리고 너 빨리 가라. 한국에. 그 잘난 무슨 다큐 따위 뭐 찍는다고 이지랄 할 거면 빨리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와서 참 의기소침하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사실 못 찍었어요. 어머니도 그 사건 이후로 사실 못 들었고요. 뒤에 이제 뭐 초등학교 따라가고 뭐 구두 사러 가고 이게 그 뒤에 제가 다 찍은 것들이에요. 뒤에 네. 예, 일단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인터뷰한 다음에 찍을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기 가면 그거 찍고 뭐집 찍고 뭐 찍고 그러면서 내가 풍물을 찍으려고 여기를 왔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것만 골라 찍었다라고 되게 상심했었는데 편집하면서 보면서 오히려 아니다. 어설픈 화해에 내가 그럴 권리나 자격도 없으면서 어머니 언니에게 강요했던 그 모습이 저비눈 내리는 저걸 찍었을 때내 마음이었고,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찍을 건 없고 혼자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찍고 있었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실패였고 그것 또한 어머니와 언니의 마음이었기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뭔가 카메라를 들고 계속 뭔가를 찍고 있었다는 게반 인터뷰는 실패한 감독이죠. 뭐 인터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저 개인적으로 그게 보는 사람 입을 입장에서는. 찍어본 게 너무 없다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큐 따로 진짜 계속 오래 작업하시는 분들은 와 인터뷰나 이런 거를 어떻게 계속 하시지? 가족도 힘들긴 하지만 만약에 제3자를 따라다니고서 찍을 때 얼마만큼의 인내와 자신과의 카메라와 찍은 주인공과 나 사이에서 중립 또는 객관 또는 주관으로 어느 정도로 끼어들고 빠지고 진심으로 정열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전에 한 2년 전쯤에 김태식 감독님 영화였나? 윤영 감독님 영화였나? 광주와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계속 광주에서 이렇게 노점을 하시는 할머니들한테 그때 어땠는지를 묻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묻는데 절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뒤에 그 시도가 이제 몇 차례 걸치고 난 다음에 딱한 번만 얘기해야겠다고 앉으라고. 아마 그거는 계속 결국엔 계속 남과는 친해져야 되는 것 같고 가족과는 되려 좀더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되려 가까운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는 아닌데요. 친척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얼굴 내가 나오지 말게 해라 또는 이제 인터뷰 다 하고 나서 전화 개인적으로 하셔서 빼달라고 하시는 친척분들 계시고 대부분 아버지 쪽
뭐가 그래서 그걸 들춰내냐?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쪽 분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세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 분 중에 한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큰어머니께서 황혼 이혼을 감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경찰이세요. 그 경찰이고, 예, 그리고 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 큰아버지 이제 사촌들이죠. 저에게는 이제는 저보다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50대신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중학교, 대학교. 네, 한 분께서 기나긴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썸만 쓰고 싶었는데요. 아버지 집안과 아버지 젊은 시절에 대해서 더 기억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오빠가, 손 오빠가 내 자식들에게도 내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 오빠 재산 이런 건 그냥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상영하면 행여나 내 자식이 대학생이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난 볼까 두렵다. 뭐가 죽인 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실망한 건 사회적 위신 때문인지 또는 부정하고 싶었던 아버지 세대와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자식들에게 한 번도 진실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인 건지. 네, 왜냐하면 오빠가 사촌 오빠는 부인도 정확하게 자기 집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알리고 싶지 않다. 거의 그 부인 집안의 대리 사이처럼 오히려 그 집안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신 분이라 아버지 쪽은 생각하기도 싫다.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난건 어린 시절에 나는 내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다. 근데 그 오빠, 사촌 오빠는 자신의 자식들한테 정말 좋은 아빠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이름만 들면 알만한 회사의 대기업 간부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 영화가 EBS 방송에 방송된다고 하니 진심인데 빼달라. 그래서 타협이라는 다른 의미도 사실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내 가족도 아니고 아버지의 친척인 사촌 오빠의 가정을 뒤흔들. 제가 볼땐 그거 갖고 뭐 굳이 뒤흔들겠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터뷰를 한 당사자는 그 별거 아닌 거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면, 받아들인다면, 그걸 내가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 고민 많이 했었죠. 근데 어쨌거나 뺐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엄마 쪽한 분은 그 실종된, 오빠의 따님이신데, 절대 출연하지 않겠다.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 말라 했어요. 그런 몇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얘기가 더 드라마틱하고요. 영화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직접적이고 더 진실돼요. 왜냐하면 그 사촌 오빠나 그 사촌 언니는 저와 나이는 차이 나지만 그 현장과 폭력과 그 역사를 좀더 저보다 많은 나이에서 더 기억을 생생히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50대, 60대시니까 그 중간 부분의 이야기가 빠져있는 게 저는 많이 가슴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운했었고, 나오시는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 지금 70대 후반이거나 70 또는 60대 후반인데, 그 사이 50과 60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거부를 하셨어요. 예. 지금 영화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대단하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한분 큰어머니는 바로 그 이혼을 감행하신 분이고, 저 한마디로 들어. 난 이제 홍씨 집안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여자는 왜 그게 꼭 돼야지만 이렇게 당당해지질 않은. 그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있으면 얘기 못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또 다른 큰어머니 홍씨 집안 분과 결혼하신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모부나 이런 분들은 아버지와 동년배이시긴 하지만 완전 다른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모분은 술을 어째 좋아하세요. 그 인터뷰 하실 날도 술 먹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빨갛시더라고요. 네, 빨갛고 소주 병을 놓고 하셨는데 이미 두 분도 이혼은 아니고 별거 중이셔서 저는 뭐 집을 다 저희 집만 아니라 다 파면 나온다 생각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고 사는데 그렇게 반남남으로 사시니까. 그 이모분께서 어차피 김옥자와 나랑은 이제 관련이 없으니 내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자기대로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게 생기신 분들이 지금 홍케이 진짜 공중에 인터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가족 빼고는.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 온전히 가족의 틀에 계시고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에 지위가 있는 분들은 다 노하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저한테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가진 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권력을 잃기 전까지는.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예, 질문 하실 분, 예. 네. 저희 영화 보면서 이제 되게 궁금했던 게, 그 영화를, 궁금했던 게, 언제부터 영화를 준비하셨는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찍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네. 아버지, 어머니들 찍으셨고, 근데 그게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거지, 이걸 그게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언니하고 뭐 조카하고 막 갈등하는 거 네.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가정용 비디오를 찍다가 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 그냥 친다 막 말았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요. 네. 그런 걸 담으셨는데 예,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은 이제 관동님에서 촬영하신 몇 분이나 더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국 장면이 간혹가녕 나오잖아요. 언니 결혼식 장면은 제가 이렇게 다큐에 그걸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정말 그 옛날에 지금같이 그 성능 좋은 비디오 카메라가 없던 저희 2001년에 언니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그때 저희 언니는 결혼했던 방식도 좀 유별났던 것이 그렇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나 그냥 결혼한다고. 그럼 어머니, 가신 거예요. 아니요? 미국에서 결혼할 때는 아무도 가지 않고 저만 돈을 마련돼서 저만 가서 증인을 섰죠. 그 결혼식 장면은 그리고 언니가 이제 형부를 데리고 한국에 한국에 와서 와서 부모님을 위해서 언니가 거기서 딱 결혼식을 한마디만 했어요.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엄마 아버지가 이때까지 뿌린 돈이 있으니까 도와도 드려야지. 아, 소쿨. 그래? 그래서 결혼식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일단 한달 치워버리고 돈안쓴 다음에 이베이에서 웨딩드레스 중고 사서 입고 성당에서 200만 원짜리 결혼식 하고 치웠어요. 저는 딱 한마디네요. 돈더쓸 필요 없고 얼마 보증 축의금 얼마 들어왔냐? 그리고 그 어머니 부모한테 딱 내놓고서 할도리 다 했습니다요. 그래서 다 즐겼거든요. 정말. 근데 그때 일단은 웨딩 너그 영어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찍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돈 없이 그래도 밥은 먹여줘야지 이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이 자라가지고 1,000원 이상 항상 거래를 했거든요 형제간에도 그래서 알아서 밥은 먹여줄게 오케이 콜 그래서 제 영어학교 친구들 같이 와서 그걸 촬영을 했었어요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아, 아 찾은 거군요, 찾은 거예요. 유학에서. 비디오 테이프 그게 6mm 테이프 어디 있을 텐데. 찾은 거고, 그런 옛날에 찍었던 거. 그다음에 어머니 물어봤는데, 뭐, 70년에 뭐, 집에서 그 화면 화질 좀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여기로 이사 온 거야. 이것도 이 다큐 지원받기 전에, 뭐래도 나 혼자 한번 시작해봐야지. 재미삼아서. 왜냐면 왠지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뭐든지 한번 담아놓고는 싶다. 그게 뭐 아버지 이메일한테 다 켜야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집에 갈 때마다 그때 PD150이라는 친구가 준 거를 하나 맡기고 안 찾아간 게 있어서 너희가 안 가져갈 거야? 아 그냥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물으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그때 엄마 그 찍어놓은 거 있었지. 그런 식으로 그 장면들은 만들어진 거고 제 조카가 나오는 부분만 제가 작년 4월 말, 5월 초에 일주일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찍어두고 만들어 놓는 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얘기는 감독님이 처음, 그 촬영하신 건 분량은 많지는 않은 거죠?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요. 촬영 감독 1명. 그리고 미국 장면이랑 그런 장면을 제가 찍은 거고, 그 외에 재현. 이런 거라든가 인터뷰 집에서 한 인터뷰인데 이제 화질이 좋으냐 카메라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 뭘로 찍은 거예요? 그 집에서 좋은 화질. 마크2 마크2.
네, 캐논 DSLR OD라고 하는 마크2로 찍어서요. 아, 그리고 이거는 딴 데서는 안 해본 건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찍은 푸치지가 사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찍은 게 있었어요. 거기 아 초반에 네, 장례식 그 시작할 때부터 심지어 아버지 염하는 순간부터 화장 한 줌의 재료 가시고 그게 끝나는 것까지를 제가 3일을 다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 지원 받고 제 스텝으로 모였던 애들 중에 제 장례식에도 와둔 사람들, 친구들이,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편집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묻더라고요. 그거 언제 써? 근데 그걸 제가 알바, 촬영 알바하다가 그 용미리 테이블 덮어쓰기를 잘하셨어요. 저 하실 바람에 어떤 부분에서 그다 덮어쓴 다음에요. 아, 나 영화 이거 만들어야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그때. 그것 때문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정해주신 거 감상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뜨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보시는 제가 그거 장례식 그거 찍으면서 장례식장 3일 동안 영화 책 하는 친구들 왔을 때막 나름 징징 짜면서 내가 이걸 찍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상갓집에 왔는데 상주의 딸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의 딸이라는 분의 사람이 그 한복 입고서 카메라 들고 막 찍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막뭐 이렇게 화장 불을 막 이거 타고 있는데 거기다도 유리잖아. 유리 벽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있고. 그러니까 딴쪽그 상가집에서 저희 집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더 웃겼던 건 그때 어머니가 잘 찍어였어요. 대동생은 아우 그만 찍어 이거였고. 어쨌거나 그때 이거를 나는 어떻게든 나는 만든다니까 다큐로 이랬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상가집에 왔었던 영화하는 친구들도 꼭 찍어라. 네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다큐를 하든 뭐 하든 찍어라. 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아, 그리고 그런 몇 분이 달이 네. 네, 몇 달이 안 돼서 그거 어땠어? 라는데 덮었었어라고 했는데 네가 제정신이냐고 뭐야? 그 다큐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재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재현이 너무 과도하다, 혹은 내지는 재현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연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혹시 많이 듣거나 그러신 많이 적 있어요? 들었죠. 찍기 전에 기획사상에서도 들었고, 찍고 나서 상영한 다음에도 들었고. 근데 감독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궁금해서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저는 까놓고 말하자면 저. 첫 번째 볼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고요. 네. 오늘 본 거는 저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게 다큐멘터리이고 홍 감독님의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용되어지는 언어, 문체, 뭐 이런 형태의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게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 오늘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다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고 나가시면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자 그랬으니까 네. 계세요? 공부하세요? 왜냐면은 좀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걸 그것을 내가 어떤 정말 시작할 때 이거를 꼭 하고 이 길을 갈 것이고 이것을 나는 뭐 고수하든 뭐하든 미학적이든 뭐든 고민을 제가 다큐를 계속하신 분들만큼 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뭐 많이 배워서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 얘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방식, 어떤 하나의 소재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형식이라면 그 스타일은 저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느 재현 장면이 다큐의 옳다 그르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현이라는 거는 뭐 다큐를 많이는 안 봤지만 사실 극영화에서도 이미 다큐멘터리적 방법을 차용해요. 극영화 다큐의 경계가 흐미해지고 있고 크로스오버되고
어떤 이야기에 적합한 형식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재현을 놓고 다큐의 사실성이나 이런 걸 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고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너무 지나쳐서 허구가 돼버린 다큐라고 한다면, 어떤 비판은 적절한 지점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심지어 전체를 재현으로 가는 다큐도 있어요. 저는 그런 다큐도, 왜냐하면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작년부터, 찍기 전부터, 전체 재현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를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 없이 일단은 이 이야기에, 내 다큐에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반대로 어떤 미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거는 문제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저는 역으로 그게 왜그 사람의 태도에서는 시선이 그런 것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제가 그거에 무방비적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했는데, 전체가 재현으로 가는 다큐도 있더라고요. 그걸 뭐 모큐멘터리 부르든 뭐 하든. 그럼 전체를 재현으로 가는 다큐는 다큐가 아닌 것인가? 그거는 비평적으로, 미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하지만 창작자로서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라고 저는 찍고 싶지 않습니다. 단, 재현이 과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과잉. 굳이 이렇게 전면에 들어와 나와서 감독이 연기를 할 필요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한다? 뭔가 그런 극적인 장면이 많다라는 거에 다큐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이질감이라든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더제 기준에서 좀더 유연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건 제가 정통 다큐나 한국에서 다큐는 대부분 운동과 활동의 의미로서 역사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순수성과 정통성에 대한 태도가 견지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 또는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 그게 얼마나 그 이야기와 소재에 부합됐는가 아닌가로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온당한 것 같아요. 재현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이야기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잘 활용됐는가 또는 표현했는가. 만약에 그 부분을 재영화 지적한다면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했어요. 단 반대로 제가 그걸 쓴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미학이라는 취향의 차이지 철학과 정치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재현 장면에서 감독이 등장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아베주의 이메일을 처음 봤을 때는 재현 장면 속에 감독이 등장하고 다시 그거를 재현과 현실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현이라는 거가 재현된 허구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구적인 지금,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허구의 지금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감독의 현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느 시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오늘 다시 보고 좀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영화가 결국에는 그 감독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현이 어떤 대상과, 찍혀지는 대상과 감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겪었던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빙고. 그래서 그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보통 다큐멘터리에서도 연출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뭐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TV 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의 99%는 연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던 이런저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뭐 이런 거 관련 대부분 그게 다 연출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충격을 먹었었는데, 아닌 것도 있겠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두개 빼고는 대부분 다 연출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꿔 생각하면 제 거는 명백하게 제가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영화 저는 그거를 거짓, 그
가짜로 보여준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와서 보인 것부터가 아마 관객분들이 감독님처럼 처음에 생각했다면 당연히 제가 명백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현재의 제가 완벽하지 않게 연기를. 너무 어설프죠. 저욕 많이 먹었어요. 촬영 감독이 미쳐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꼭 네가 나와야 되니라까지 했어요. 제가 고집한 거예요. 네, 그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빠져도 되는데, 엄마 아줌마 보여도 되는데, 꼭 나와야 돼. 나레이션은 치세요. 막 이랬는데, 아니, 내가 나와야 돼. 특히 이렇게 촬영 유리 감독이 장면 이러더라고요. 손 움직이는 장면.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옆 면모습이, 아, 그림 안 나온다고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연기 욕심 있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아, 농담이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냥 제 마음에는, 이 다큐가 내가 누굴 대상으로 하는 다큐가 아니라 내 얘기고 내가 본내 가족이고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걸 보는 나.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나는 이미 없어요. 그걸 기억하는 언니도 없고요. 그 그렇죠. 과거에 울고 있었던 방에서 울고 있던 우리 셋은 이미 없어요. 영화 속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영화 속에 정말?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어렸을 때 걔가 나였어라고 하지만 그 걔는 어디 있어요? 전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제가 있지, 1년 전에 저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다큐를 찍고 집에서 그 장면을 찍었을 때제 과거 속의 기억에 어머니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만큼 됐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 다큐를 찍는 카메라를 도는 걸 보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떠나고 보낼까?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현재의 내가 보는 나의 시선과 그 과거에 내가 기억했던 나의 어린 나의 시선과 그 사이에서 다큐로서의 이 시선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표현이 잘된것 같진 않고 아니요, 부족한 연기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개로 갈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홍제이라는 인간이 존재했던 그 홍제이라는 인간의 기억이 남아있는 순간과 그 없는 곳이 두 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져서 아버지의 기억은 재현의 방식을 취하고 세계가 계속 머릿속에서 뱅뱅뱅 그걸 보여줄 방법이 무엇인가 선택한 게 재현은 아버지는 재현과 기록이다. 예, 남성은 주로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어머니가 태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일기장이 한 27권이 넘었어요. 어머니는 그 태웠을 때 굉장히 힘을 아주 느끼셨겠네요. 당연하죠. 저는 이해가 팍팍 돼요. 제가 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뭐가 좋다고 뭐 깨끗하게 기억에서 날리고 내 마음에서 이미 용서했으면 이미 날려버리면 되죠. 근데 희한하게 저는 마음으로는 그런데 저는 그걸 기록해서 남기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하는 영화 감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도 상당히 저 자신이 재밌었는데 침묵하고 언어를 잃어버린 게 여성인데 저는 그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그냥 느끼지만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표현하는 감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왜? 이메일을 어머니가 발견하거나 태우지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인터넷 컴퓨터를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거 배운다고 하시고 이메일 보냈다고 했을 때 비웃으셨어요. 다 늙어가지고 영감탱이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그걸 배워서 뭐 있으려고. 아, 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통쾌한데, 왜 우리 어머니는 40년간 그 얘기를 못하고 하셨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제 다큐를 통해서 원 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신 인터뷰만 어마어마해요. 네, 끊임없이. 구술의 역사죠. 여성은 침묵하고요. 대신 구술합니다. 전그 구술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내 가족의 아버지의 이메일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이메일은 아버지가 그린 인생은 당신이 만든 가족과 무관하지 않고 그 가족의 중심부에는 당신과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이 있다라는 거, 그 여성이 또다시 당신의 딸인 나일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와 저나 동생은 이야기, 인터뷰를 하고 싶었고, 그 사이에 감독인 나로서는 어떻게 위치 지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보니 나레이션과 촌스러운 재현이, 제가 낳은 재현이 나왔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감독님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는데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장 감독님의 할매꽃도 그렇지만 진짜 가족사의 얘기를 시작해서 가족 얘기를 시작해서 한 현대사회를 이제 관통하는 얘기로 다 이어진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런 거 오늘 또 느꼈거든요. 그 저번 영화에 이어서 너무 좋았고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것도 아까 그 언니분 얘기인데요. 그게 인터뷰에 만약에 실패였다고 한다면 그 인터뷰의 실패 기록으로도 어쩌면 다큐멘터리가 모든 걸 담을 수 없는 거니까 그 자체로도 드러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언니분의 아드님분하고 이렇게 언쟁을 벌이시는 것을 약간 해석을 이제 덧붙이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직접 인터뷰를 못 하신 상태에서 그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고민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집어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과도한 감독의 해석이라고 의미 부여될 수 있으니까 그건에서 고민하셨다면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궁금했고 혹시 이제 그 언니분하고 또 인터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 얘기가 그리고 그리고 그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라는 걸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 1년 전에 이메일을 이제 갑자기 컴퓨터를 배우시고 이메일을 보내시게 된 혹시 이유가 혹시 뭐 알게 되신 게 있으신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두 가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언니와 조카는 일단 저희 언니와 저는 다큐에서도 제가 얼핏 언급하지만 나레이션에 대화가 별로 없어요. 저희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별로 나눈 적이 없고 제가 이제 커서 다른 집들이나 딸들이 있는 집들은 대화나 이런 잘 지내고 쇼핑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좀 자매가 많이 다른 집 자매들이랑 달라요. 거의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저희는 형제간 터울이 어렸을 때 그런 집안 환경에서 서로 각자의 생존을 하기에 급했습니다. 언니는 언니의 방식으로 저는 저의 방식으로 저희들이 어쩌다가 뭉칠 때는 부모님 두 분이 싸우시는 그 순간 외에는 나머지는 각자의 상흔이나 상처 그거를 잊기 위해서 각자의 자기만의 방으로 다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그냥 언니는 떠났고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저한테는 이미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미국에 간 적도 있지만 동생과 저는 좀 이렇게 살갑고 뭐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예를 들면 술도 먹고 막 이러는데요. 거기 언니만 끼면 저희는 큰 형님이 온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왠지 모르게 언니에 대해서는 저나 제 동생이나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네. 죄의식? 죄의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죄감? 왜냐하면 제 동생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언니와 같은 직접적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보셨죠? 다큐에서. 내가 아버지 이겼다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좋게. 왜냐하면 6살이었으니까 시작했을 때가 6, 7, 8, 9 그리고 걔가 이제 자의식이 완전히 생기고 그 상황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했을 때는 6학년이 넘었었어요. 중학생이었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거의 50, 60이 넘으셔서 저물고 계셨거든요. 한창 남자가 어떻게 보면 극악한 자신의 남성성을 바쁜 방면에 발휘할 수 있을 때는 3, 4, 50대인 것 같거든요. 예. 그 기간을 기억하는 건 언니예요. 근데 똑같이 기억을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겹고 저항했고 싸웠습니다. 이기기는 안 했지만 이긴다라는 게 부질없다라는 걸 알 만큼 거리를 둘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유대가 있었고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언니는 이민 가든 유학 가든 그 순간에 정지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미국을 하서 가서 느낀 건 언니의 기억 속에는 28살 이후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결혼식과 어머니 아버지 오셨을 때 할아버지와 노인이 된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야, 언제부터 엄마가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하니? 원래 아버지랑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딱 형식적으로 아버지와 딸 노릇을 하고 있는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했는 날 국제전화가 와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게 언니예요.
전화기로. 왜냐면 그때 오지 못했어요. 비행기표가 없었거든요. 23일 당일에는 성탄절이고 이래서 휴가도 그렇고 아예 낼 수 없어서 못 왔고, 아 지금 생각났는데 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못 가니 대신 네가 카메라로 다 찍어달라고. 네, 그 장면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거 날렸잖아요. 그래서 저의 죄의식의 하나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 다른 길로. 그것도 있었고. 에, 그러다 보니까 제 해석이 굳이 들어갔냐 안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그거는 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가 조카로 그렇게 대하는 걸 볼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파하신 거, 우신 거는 할머니. 일주일 내내 미국에서 우신 거는 언니 들어오면 다시 울지 않으시고 언니 나가면 또 우시고 그러셨던 거 저희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책을 수백 번 하신 건 저희 어머니죠. 제가 아니에요.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왜 제가 자식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언니도 또 자식을 낳았고, 어머니가 넌 자식을 안 낳아서 몰라 이녀나, 그러니까 주희랑 첫째 딸인 주희한이랑은 나는 내가 느끼는데 걔한테는 아픔이 있다고. 예. 그래서 그걸 납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 여쭙고 싶었어요. 이게 언니나 나나 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인지, 환경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다시 되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어머니가 말하는 그 업이라는 팔자라는 것 때문이냐. 전 그 말이 싫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한 거지, 내 언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석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다시 언니를 인터뷰할 계획이 있느냐? 인터뷰는 아니고요. 저는 언니와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못 해봤던 대화. 다큐에서 했던 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언니가 저한테 불가차를 내고 너나 잘해 이년아 라고 끝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언니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찍고 나서 상영하는 것까지 보면서 깨달았어요. 난 대화한 게 아니라 언니한테 질문을 한 거구나. 인터뷰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언니의 처지였으면 그래 내한테 이래 넌 어쩔 건데 라는 얘기를 언니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을 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그게 다큐가 된다면, 여성영화제 상영했을 때 어떤 관객분이 다음 다큐를 보고 싶다, 난 그게 다음 당신들 다음 세대인 자매 언니와 당신이 화해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셨고, 전 그걸 다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아 그게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였죠? 촬영? 맞나? 아 이메일이요? 그거는 아버지가 대화 핸드폰을 만드셨어요. 그때 이제 2G죠? 문자를 보내시려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이렇게 노년이 되시면 컴퓨터랑 기계 한번 가르쳐도 계속 까먹으시잖아요. 밥을 먹으러 뭐 이렇게 명절 때 한번 집을 가요. 그러면은 그 데스크탑에 커서 누르는 거 알려달라. 이거 어떻게 여냐. 미치겠더라고요.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걸 물어보시니까 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컴퓨터 배우지 마세요. 어차피 배워도 까먹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해설은 대설은 안 되는 얘기지만 너무 많이 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제 동생은 이미 가르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직장인이고 그나마 제가 이제 백수처럼 살니까 집에 올 때마다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제발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어차피 까먹으실 거잖아요. 이 한마디였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거기 때는 그리고 끝까지 왜냐하면은 뭔지 새로운 기계를 그 아버지가 약간 그 공돌이 기질이 있으셔서 기계나 이런 거를 못 고치시는 게 없었어요. 집에 맨날 우산 가지고 오면은 우산이든 뭐든 다 고쳐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원래 공고 그러니까 공과를 나오셨고, 그래서 그 길로 갔으면 참 뭐라도 하셨을 건데, 그래서 그런 쪽을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다 자식들이 거부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성동구청에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 학교에서 인터넷 배우기, 뭐 포토샵 배우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가정주부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그걸 다니고 있었어요. 그 친구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여기 다니신 거 너 아니? 얼마나? 계속 다니셨다고. 그리고 최고령자였대요, 거기서. 네. 몇 달을 그렇게 계속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기억하는 아버지, 그 몇 달 동안에 다른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어떻게든 할머니들이랑 얘기해 보려고 이러고 젊은 애한테 뭐 물어보는데 니네 아버지는 정말 오롯이 책과 컴퓨터만 하시고 조용히 살아주시더라. 그때 니네 아버지는 그때도 별로 말씀이 없으셨다.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의미 없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공부만 하고 연습만 하고 가시더라.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이미 없어졌더라. 그렇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쌓였어요. 그렇게 배우셨대요. 그래서 1월 20일부터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보내셨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 안 하고 그냥 폴더에 쳐놓거나 안 열어보면요 전화 와요. 너 왜 수신 확인 안 했냐. 다음으로 하면 안 돼요. 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거 같네요, 아버지는. 그쵸. 그러신 것 같아요. 유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헤아리기엔 항상 후회나 깨달음은 뒤늦게 오는 것 같거든요. 모르죠. 그걸 차라리 그럼 말이라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은데 사람이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보면서 역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네, 제발 말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신전심 뭐 말 안 해도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말 안 한 세월이 너무 길면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감정을 표현할 방법도 잃어버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계가 술 대신 다른 친구가 돼서 온 힘을 다 짜내서 자신의 역사를 그리는 저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대화. 네.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대화를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 일렉트로닉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또는 가족과 다른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또는 다른 가족을 볼 면목이 없으시니 한 집에 살고 그렇게 떠나보낸 딸이 있으니 네가 영화 감독이라면 나를 위해 다른 가족과 화해할 수 있는 창고 메신저를 해주지 않으련 그런 대화를 건네신 게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언니가 대답할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언니 그래요. 놀래기도 했었고 네.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던 뭐 하시던 서로 눈 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누구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실 때. 네. 그 개인적인 거는 그 홍 감독님은 누구 닮은 분이신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넙죽대는 거는 어머니 집안 쪽. 네. 근데 고집불통이고 술 먹는 건 아버지 쪽. 골고루 섞어서. 네. 근데 자식이 어느 한쪽만 100% 판박이처럼 닮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결국은 반반이니까 한 두 쪽이 다 나에게 50, 50을 주는 거니까 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더 발현되는가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더 나쁜 거를 더 내가 닮아갈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걸 닮아갈 수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우리 가족은 다 형제들은 다 나쁜 거를 더 많이 닮았었죠. 고독하고 외롭고 말 수 없고 웃지 않고 퉁명스럽고 근데 그거는 환경이기 때문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찾아야 되는 방법이 없으면 그게 되거든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ADHD? 학습장애? 산만하게 짝이 없고 폭력적인 애? 예, 그리고 사회성이 없는 애? 교실에서 타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 애? 왕따거나 언따였을 수도 있죠. 저희 언니는 반대로 우울증? 왜냐면 언니는 그때 그 스트레스로 거식과 폭식을 반복했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한때 그랬었고
근데 다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성격이 되는 거겠죠. 그거랑 내가 싸울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중에 좋은 점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가? 그게 내 인생 나와의 싸움이지 내 부모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라고 하는 거대한 상관은 평생 싸워야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마음에서는 증오를 내려놓고 싸우는 거죠. 증오를 내려놓고 싸울 수 있는 힘? 그건 결국 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언니도 저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언니도.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 무지하게 냉소적이었거든요. 그 다른 나라도 그럴 수도 있는데 유독 한국의 현대사는 너무. 증오가 많이 남발되고 또 증오를 누구도 이렇게 처리해주지 않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증오를 다 가족과 가족 내에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가족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것을 해결했어야 될 문제도 있고 우리 전 사회나 세대가 그거를 서로 화해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게 없고 왜 그게 꼭 가족 내에서 가족의 개인적인 아픔으로 대물림하니 대물림되면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처럼 다내 잘못이고 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버지는 별 볼일 없이 살아서 미안할 뿐이다. 죄의식과 이 뇌팔자라는 체념으로 왜 끝나야 되는지. 사실 전 그거에 분노했기 때문에 집 나가고 싸운 건데, 저 역시도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결국은 그 상황에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사는 걸 봐도 다시 그 상황이고. 뭔가, 다른 누군가 영화 보면서 얘기하셨어요. 다 좋은데, 그럼 우린 그럼 어떻게 하냐. 대안 아닌 대안을 물어보시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 영화는 그래서 그 다음이 존재하지 않다.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도 그 맞습니다. 맞는데 희망은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찾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세대는 다 그거를 찾고자 하는데 그 길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부모와 세대가 똑같은 분노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리우드나 뭐 외국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의 영화들은 60년대, 70년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그게 60년대, 70년대 가장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덮으려고 하거나 내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했던 게 현대사 그 정점에 있었던 그때 아닐까. 그게 되게 꺼내지는 게 이제 최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대표적인 형태의 영화가 이 아버지의 이메일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많이 다 같이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부터가 감독님이 얘기하신 서구사회의 그 세대 반성과 성찰을 시작하면서 물론 그 서구나 선진국에서는 그 반성과 성찰을 부모 세대를 죽이는 거로 끝났지만 저는 죽이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국이라고 하는 위치, 우리 역사는 이미 죽이고 죽이는 거로 반세기를 왔기 때문에 죽이기보다는 떠나보내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세대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노와 폭력의 역사를 쓰기보다는 그 분노와 폭력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극영화 감독이든 다큐 감독님이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부모님 세대는 제가 이번 다큐 찍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어머니랑 저랑 어이없는 그 대사 치면서 하는 거 보셨죠? 부모님 세대는 저희 세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 시절 일제시대와 6.25와 연좌제와 이 모든 걸 겪은 분에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오라는 말 자체는 폭력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이해하겠다. 단 부모님 세대는 항상 저희에게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유 없는 용서. 근데 저는 이유 있는 용서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그
연좌제와 빨갱이 문제에 시달린 집안에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우익의 편을 들으시는 걸 볼 때마다 절망이 쏟아지는데 그건 역시도 내 세대가 가야 할 몫이고 단 이해해드리겠다. 어머 부모님세가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것처럼 자식이기 때문에 단 다른 방식으로 나는 용서하겠다. 예. 너무 쉬운 용서죠. 핏줄이라는 힘으로 가난을 극복했다는 힘으로 하신 세대에 대한 존경은 있으나 결국은 이해를 해달라고 이제는 강요하지 않아야지.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그 문제를 건드릴 때마다 예.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네가 밥 굶어봤어? 우린 그때 라면도 없었어. 니네가 뭐가 부족해? 어? 이제 잘 살고 나니까 이제 니네 그 짓 하냐? 자신의 옆에서 누군가가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진보의 폭력일 수도 있구나. 단 그게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또 만나면은 그게 쉽진 않아요. 아마 평생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예. 뭐 거의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드릴게요. 대단하시네요. 시간까지 안 그냥. 네, 그 뭐 막 적어놓고 그런 거 있으시면 그냥 얘기하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끝낼까요? 그래서 네, 홍재희 감독님은 앞으로는 어떤 준비나 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영화도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다큐도 더 해보고 싶은 게 있고 근데 어쨌거나 계속 같은 범주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돈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막 솟구쳐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예전처럼 게으르게 하지 말고 뭐 하나 작품 하나 만드는데 저는 되게 게으르게 띄엄띄엄 하거든요. 이제는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가 지났으니 좀 더 성실하게 진심으로 감독이란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 영화를 만든 이후부터 그런 생각이 더 짙어졌어요. 네. 지켜봐 주세요. 또 언제 다른 영화로 올지 모르지만 네, 빠른 시일까지는 모르겠고. 네. 한숨이. 예,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은 네, 돌아가시면 가시는 길에 꼭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상처를 입었다면. 저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되돌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은 대화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홍재희 감독님 다음 작품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운 작품들이신데